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을 시작해볼까요? 로고 같은데, 시간이? 첫 번째 거? 시간짜리? 레벨업!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겠죠? 아마 맞을 거예요. 문제는 맞나 보다. 숨겨진 템도 있고 그러거든요, 게임이. 나중에 AI가 발전하면 이렇게 어벤던 게임들 아니면 이제 저작권이나 판권 사라진 게임들 이제 AI가 새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발대가 너무 빨라요. 유란 한 번 칠 때 발대 혼자 두 번 쳐. 일을 완전 헤매는 것 같거든. 다행인 건 포션이 충분하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서 끝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나는 레벨업 하려면 한참 남았네. 알데아가 다 가져가서 경험치 이러면 타이밍 이게 아닌 거 뱅글 돈거 같은데? 그쵸, 지금 뱅글 돈거 같죠? 느낌상. 너도 죽니? 여기 거기잖아요. 아, 이 다시 왔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없나? 어디가 길인 거지?
여기서 사람들이 출발한 거거든요. 아니고 여기가 맞는데. 아!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인데 말이죠.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어디 빠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초반에 열심히 그거 해놨기 때문에 레벨작을 열심히 해놔서 더 이상 레벨작은 할 필요 여기도 길이 있고 밑에도 길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볼까? 밑에 길이랑 합쳐지는데? 길이 가보자. 여기도 어제 와봤던 것 같거든요. 이로 가는 길이 어? 늘어났어요. 다른 지형이다. 오, 여긴가 봐요. 맞네요. 오케이. 12만 만들고 가죠. 이제 안 와?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어? 벌써 올랐네? 저는 이제 한 번 더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건데. 오히려 잘 됐죠? 아이고, 타이밍이 살짝 어긋났어. 상관없죠?
생각보다 길을 빨리 찾았네요. 엄청 헤맬 줄 알았거든요. 한 시간은 헤매다가 이제 딱 스토리 조금 보고 나가겠구나 싶었는데. 으악! 조심해! 그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디즈니인가? 아래가 몹시 낡았는데 이거 잘하면 끊어지겠군. 어? 플래그를 윽! 얌전히 걸어. 떨어져도 구해주지 않을 테니까. 메롱. 우리 티키타카가 너무. 아니 클리셰는 없었어요. 여긴 없나봐요. 저기 것 같아. 어? 잠시만요. 아, 그냥 오른쪽이구나. 거기 갔거든? 네? 거기도 뭐가 있나? 고생약! 오케이. 지금 아 안 놀았는데 아직 가지 말죠? 100% 채울 것도 아니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되게 목맸는데 중요하지 않잖아요. 찾았다. 여기 있다. 포기해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아스타로트님께 영광을. 발리의 갈라드리엘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아일드리여,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더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해라. 갈라드리엘님, 우리에게 축복을. 이단자들과 함께 이 목숨을 바치니 축복을. 도망쳐! 네? 뭐? 뭐지 이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키스! 이안! 키스! 이안! 어? 어째서 이런 짓을. 자신들도 죽는데 감정이었어. 젠장.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안 불렀는데 이게 사람들이 왔잖아요. 어제 그 딱 그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아, 야, 에? 너 혹시 마법사냐? 에?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는데 내가 한 거야? 아니요? 뭐 좋아, 따지고 싶지도 않아. 너희들인 거지? 정말 속 썩이지만 내가 이런데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하마터면 너희도 다칠 뻔했잖아. 자 어서 나가자. 정령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이고 얘 이상하다. 얘 여기서 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지? 노래도 끝나가지고 이놈의 버그. 구금이 얼마나 좋은데 이 게임이 사운드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는 길이 없었는데? 여기 생겼나? 알데아 어디 갔어? 아래 쪽으로 다시 가야 되나? 아 원래 돌아가야 되나? 건너서 온 거니까. 그래야 되나 봐요. 이거 봐요. 살았잖아요. 제 기억에 얘도 있었어요. 응? 어? 어떻게 된 거지? 대장님
모두들 이런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아까 그 폭발의 충격으로 끊어진 건가? 아니면 미리? 쳇, 살아남아도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이건가?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까지 기분 나쁜 놈들이야. 그럼 우린 갇힌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요? 그럼 이제 영원히 당신하고 나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싫어! 왜 하필 이 녀석과 내가 같이 있는 거지? 아, 머리 아프겠다, 듀란. 자꾸 떠들지 마, 머리가 울리니까. 저는 저게 무슨 소린지 알거든요? 그니까 이, 진짜로, 이, 머리가 울려요. 어딘가 다른 통로가 있을 거야.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아니면, 어? 다리가, 어? 어떻게 하지? 살아남은 것은 나뿐이란 말인가? 어딘가 다른 통로가 있을 거야. 안으로 들어가 보자. 얘네가 여기서 뭘 했으면 여기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이제 아까 다시 절로 가보면 뭐가 있을 수. 야, 여기 한명 없잖아. 어? 이거 눈치를 채고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건 아닌 걸로. 아니면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야! 불안한 동굴이군. 유란, 이 동굴 계속 흔들려요. 으앙, 우리 이제 정말, 아, 우리 정말 이 안에서 생매장 되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응? 진동으로 벽이 무너졌나? 다른 길도 없는 것 같은 이곳으로 들어가 봐야겠군. 돌아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니, 스쳐도 마무리가 돼야 깔끔한데. 아, 얘 치지 말고 제일 쳤어야 되는데. 가자. 유란, 저기 봐요. 저기 석벽에 뭔가 잔뜩 적혀 있어요. 어, 잠깐만요. 또 빨리 읽어야 되나? 깜짝이야. 그 이름의 의미는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는 분노,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 아, 이거 그거다. 오프닝.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 잠시만요.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공노에락에 저걸 거예요. 7명의 왕이 지나고 달이 빛을 잃었을 때 행복한 광대가 어둠을 깨어나게 한다. 광명은 빛을 잃고 사자는 머리를 잃는다. 두 개의 칼이 길을 떠나고 다시 만날 때에는 넷이 된다.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넷일 것이다. 손에 잡히는 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두려움이 사랑의 운명을 결정할 때 엘리오스에 의해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대의 눈앞에 펼쳐진 네 개의 바다와 네 개의 대륙, 네 개의 산과 네 개의 호수, 네 그루의 나무와 네 개의 바위,
네 개의 방위에서 네 개의 표지. 뭐죠 이게? 예언이야. 에라스네츠의 예언이군. 예언? 300년 전부터 실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기록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아.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깊은 곳에 이런 것 쓴 거죠? 글쎄, 발리에를 봉인시킨 에라스네츠는 바일에게 있어서 금기시되는 이름일 텐데 어째서 그의 예언이 이런 바일에 속으래.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유란,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신경 쓰지 마. 이게 지금 버그 때문에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네, 버그 때문에. 누구냐? 여자? 어떻게 이런 곳에?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길이라도 잃은 건가? 이리 와요. 이런 위험한 곳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 내가 밖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쪽이 아니에요. 예? 이쪽이에요. 아, 예. 요 예언?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게임은 이 예언 운명론에 좀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게임이에요. 네, 그거에 이제 클리셰랑 복선 뭐 그 복선은 뭐 당연한 거고 클리셰랑 뭐 저거 뭐냐 반전 뭐 요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는 대충 기억이 나요. 운명론에 기이한 게임이라는 것까지. 플릿에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반전이 하나였나? 반전이 몇 개였나? 뭐 어쨌든 네, 뭐가 있어요. 아까 걔네가 있었던 곳이 여기잖아요.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위로 갈게요. 그래서 위로 가면 안 된다 그랬다. 이런. 근데 어? 그 여성분 위에서 나왔어요. 어우, 냄새가 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죠? 진짜 이상한데? 뭐지? 확실히 뭔가 이상하죠? 뭐가 있어요. 야, 포션 잘 모인다. 포션 얼마 하려나? 포션이 한 50세겔만 해도 부자 될 텐데. 네, 끝났다. 아이, 상자도 아이 상자도 없고 아쉽네요. 근데 뭔가 경험치를 벌었다.
99가 끝인 것 같죠? 옛날 게임의 한계 먹어주죠. 나도 먹어. 99가 끝인 것 같죠? 이거는 옛날 게임이니까 이해라도 되지. 요즘 게임들이 저렇게 리미테이션 있으면 아우 운영전 아우 치가 떨. 재미있는데 못하겠어.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뭐 어? 발데아 레벨업 하겠는데요? 발데아는 레벨업 하고 나가겠다. 그러나 아마 안 될 거. 고전 게임들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드는 의문이 있죠. 레벨작이나 본작을 좀 해야 되나? 그냥 치트 쓰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맞아요. 그 한 번 깨본 게임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냐? 이 개발진이나 운영진이 의도한 대로 한 번 깨본 게임들은 레벨업했다. 근데 무적되는구나. 한번 제대로 깨본 게임들은 굳이 왜냐면 이거는 좀 저거 뭐냐 시간 늘리기 위한 장치 같은 거라. 물론 그거 자체가 재미있는 게임들도 있기는 한데 굳이 안 해도 되죠. 스토리 게임은 그냥 스토리를 보고 싶으면 이제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뭐 치트 좀 써서 해도 되죠. 특히 뭐 그냥 돈 치트만 써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아이템이라든가 잠깐 이거 버그 같은데 이용하는 방법 없나? 빨라지는데 순간순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한 번이라도 깼던 게임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은 진짜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어서 본이나 즐기는데 좀 빠르게 의미 없는 부분을 지나갈 수 있는 거는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가끔 이제 SRPG 게임들 중에서는 이제 난 무쌍 찍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좀 돈 치트를 쓰든지 아니면 이제 뭐 조금 능력치를 손보든지 그것도 나쁘지 않죠. 다들 이제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다 달라가지고 너무 넘쳐나는데? 여기는 돈이 이제 조금 늘어났네요.
이세계를 늘어놨어. 이세계. 아, 야, 이거 얻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거 좀 너무한데? 호텔은 좀 팔아야 되나 진짜. 어디로 가야 될까? 뭐지? 이쪽으로 나가요. 예? 여기에요. 여긴 길이 없어요. 안 보입니까? 이쪽이에요. 다른 길을 찾아봅시다. 끝쪽인 것 같은데요? 맞죠? 아닌가? 아, 뭐죠, 일단. 여기. 비벼봐. 여긴데?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나왔다 또 다시 와야 되나? 이 같은데. 저 여성분 확실히 뭐가 있어요. 나갔다 오죠? 나갔다 오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야, 장난이 아닌데 이거? 정말 이 빌어먹을 동굴 무너질 기세잖아. 으아, 이곳으로 나가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쪽은 벽이에요. 아무 길도 없어요. 이쪽이에요. 네, 알았어요. 이쪽이라고 했죠. 어? 설마 깨졌다. 아, 노래 진짜. 벌써 또 다 채웠어. 그전 말고 다른 걸 가져오려나. 아, 원래 저걸 빠르게 때렸어야 되는데. 뭐 두려울 게 없으니. 아, 좋지 않아요.
여기 봐요. 나가는 길이 있어요. 뭐야 이 통로는. 방금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어서 나가기나 해요. 와, 살았다. 휴, 죽는 줄 알았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나저나 벽이 약한 곳이었군요. 대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역시 당신이었군요. 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었어. 예? 어디로 가요, 듀란? 필론숲에 있는 시민단으로 돌아가서 사태를 보고해야겠지. 너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난 집이 없어요. 분위기 어쩔 거야. 미리 말해두는데 나한테 엉겨붙을 생각하지 마. 난 떠돌이 주워 기르는 취미는 없어. 난 이미 다 컸어요. 당신이 길러줄 이유도 없다고요. 난 지금까지 혼자서 잘 살아왔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됐어. 듀란, 듀란 같이 가요. 예언에 관해서 말씀인가요, 주교님? 예. 공주님께서는 실체 전해지는 예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뭔 일이 일어나던가? 모르겠어요. 에라스네츠의 예언은 애매모호한 문장을 포함하고 있고 수십 가지 의미로 해석되니까요. 실체의 모든 사람들의 에라스네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의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는 알 수가 없군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만약 예언의 의미를 미리 알 수 없다면 실체의 모든 수도원과 교회에 그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래전 갈라드리엘을 봉인하신 예라스네츠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변화시키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일 뿐인걸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시는군요. 궁금하시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7명의 왕이 지나고 달이 빛을 잃었을 때 행복한 광대가 어둠을 깨어나게 한다. 7명의 왕이 지나고 달이 빛을 잃었을 때 행복한 광대가 어둠을 깨어나게 한다. 광명은 빛을 잃고 사자는 머리를 잃는다. 이것이 그 예언에서 지금까지 해석된 유일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왕은 아버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네. 클레멘츠 전하께서 병석에 누우셨을 무렵 혼란을 조장하는 발리의 교도의 손 아래에서 갈라드리엘의 유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알려진 바대로 휴만 헤스터 공작이 있었지요. 휴만 헤스터 가문은 바일에 피가 섞인 가문. 그 피가 폭주를 일으킨 것이겠지요. 그들은 엘리오스 대신 발리엘을 신으로 섬기며 세상을 악에 물들이려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엘리오스의 마법사들과 실치의 기사단은 발리엘 교도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큰 희생 끝에 적의 수뇌부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유충은 광신도들에 의해 이미 대피되었지요. 유충? 유충? 벌레 같은 거라고?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나? 그때 유충을 운반해가던 발리의 교도들과의 발견된 것이 지금의 레드소일 부근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전멸했어요. 광명은 빛을 잃고 이 말은 엘리오스 마법사단의 파괴를, 사자는 머리를 잃는다. 이 말은 사자기사단의 파괴를 뜻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예언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지요. 하지만 어째서 두 번째 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주교님, 첫 번째 시는 이루어졌나요? 그 시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대답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알 수 없군요. 하지만 어디선가 이미 시작된 일을 가르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주교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네,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방금 봐놓고 지금 까먹었지만 A랑 B가 있는데 A가 B를 물리쳤는데 봉인시켰지만 그게 이제 이 B를 믿는 애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언을 남겼는데 시처럼 아까 그 석판 본 것처럼 있죠. 근데 가는 길이 없네. 지금 시작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그 예언이 이때까지는 예언이 그냥 이제 단순히 아 그냥 뭐 경각심을 위한 거겠지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언젠가를 위한 거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저렇게 걔네들이 이제 다시 그거 하고 아문이 드리고 왕국인가 여기가? 뭐 이러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게 두 번째 시였는데 왜 그럼 두 번째 시서부터 시작된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시가 이미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첫 번째 시가 뭐였더라? 첫 번째 시가 뭐였는지 까먹었네. 어쨌든 그런 스토리예요. 네. 제가 봤을 때 딱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싸돌아다니지 말까? 뭐 혹시 숨겨진 거 있나 뭐 돌아다닌 거거든요. 아이고. 원래 RPG 게임하면 제가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요새는 어릴 때는 좀 그래도 됐으니까 했는데 남는 게 시간이었을 때라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어? 어? 야 한방컷이 안 난다고? 아 이거 레벨작이 더 필요하죠?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필드몹 따위 한방컷이 안 난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뭐지? 속성인가? 제가 알기로 이 게임에 속성이 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속성 맞죠? 아 이게 한방컷이 안 나네. 돈 많이 얻어요. 오케이. 돈 작업이랑 레벨 작업 좀 해야 되겠는데. 3명은 12 3개를 주는 거고 그런데 숨겨져 있는 것도 있었던 걸로요. 이거 길을 좀 잘 외워놔야 되는 게 왔던 길 또 오고 또 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기억력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저는 1분 전에 본 것도 기억 못해. 1분 전이 뭐야? 5초 전에 본 것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아 이런 아비 컷. 아 이게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른가봐요. 이러면 또 20 얻잖아요. 아 이런 하나씩 하면 되겠다. 아, 네, 됐어. 두란이 했죠. 어, 이정트다. 저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죠, 이정트. 북 크루드 던전. 저희가 있었던 곳이 크루드 던전인가봐요. 남 라인 어 자이드. 아까 어디로 가라 그랬죠? 시민단이 어디 있는 거죠? 라임에 있는 건가? 시민단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포션 말고 좀 진기한 거를 내놓으려는 거다. 이게 진기한 게 필요하다. 몬스터마다 떨구는 게 다른가? 떨구는 게 아니라 돈 주는 게 다른가? 얘는 20 주는 거 같거든요. 버섯은. 그쵸. 지금 동쪽으로 왔잖아. 동쪽에 뭐가 있니? 아. 여긴 뭐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어? 근데 길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했죠? 어? 잠시만요. 뭔가 위험하다. 뭔가 강해 보이.. 어? 이거 어디야? 완전히 다른데? 생긴 게? 어어! 어어!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하면 게임 오버예요. 하지만 이래서 세이브를 했죠. 오케이 돌아가죠. 아직 여기는 올 때가 아니었나봐요. 아 근데 한번 싸워보고 싶긴 하다. 한 번이랑 다시 한번 싸워보고 싶긴 하다.
애들이 뭐 무기도 안 끼고 있어서 템 하나도 없는 상태라 지는 게 맞기는 해요. 기본 못 빼고는. 나이스. 이거 레이싱 게임에 뭐 그런 거 같은 건가? 처음 시작할 때 어? 왜 11이야? 야 12줘야지 왜 11줘? 이건 아니지. 이정표 다시 한번 보자. 암 어? 누가 레벨이 오른 거야 지금? 아, 두 단이 올랐군. 어, 마을.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지? 방금 무슨 소리 났죠? 아이템 없습니까? 아, 아이템도 없어요? 보자. 아, 안 눌렀구나. 버튼을 누르면서 뒤져봤었어요. 난 쉴츠의 지도를 만들며 여생을 보내는 사람이네.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도를 만들고 어디든 물어보게 가르쳐줄 테니. 자, 마을을 골라보게나. 라임, 이곳이지. 아일의 영역에 가까이 있지. 훌륭한 민병대의 도움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무기상인의 실력이 일품이지. 어, 여기서 무기 사고 가야 되겠네요. 자, 마을을 골라보게나. 자이드. 아, 자이드도 마을이에요? 어, 오케이. 어디 보자. 정보를 좀 캐가야 되겠구만. 자이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야. 여기서 북서쪽으로 가면 있어. 아일들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어 버렸지. 나도 그곳에서 왔어. 언젠가 복구가 된다고 해도 도둑들이나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릴 거야. 자, 마을을 골라보게나. 마델린,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야. 뭔가 구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는 것이 제일 편할 거야. 여기서 남서쪽에 있어. 자, 마을을 골라보게나. 이거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엘림, 이 나라의 수도야. 최고급의 물품을 구할 수 있겠지만 성벽이 닫힌 이후로는 물자의 공급도 닫혀버렸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하더군. 마델린의 남쪽으로, 아, 남동쪽으로 가봐. 자, 마을을 골라보게. 어! 이거, 여기서 어디? 거기서 어디? 이건데? 큰일 났다. 헤비스, 수도 남쪽, 포이부스 산 옆에 있는 마을이야.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군. 자, 마을을 골라보게. 어?
뭔가 냄새가 나는 곳이죠. 치카라, 남쪽에 있는 마을이야. 이곳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 인심이 좋다고 하더군. 자, 마을을 골라보게나? 아니요, 됐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오게나? 던전. 자, 어느 곳에 대해 알고 싶나? 푸르드 던전. 푸르드 던전, 마을 북쪽에 있어.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지. 저희가 갔었던 곳 같아요. 크레멘츠 광산. 크레멘츠 광산. 예전에는 꽤 좋은 광석이 나오던 곳이었겠지만, 지금은 버려진 곳이지. 이곳에서 혹시 좋은 원석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자이드 북쪽에 있어. 블루아이 요새. 예전 갈라드리엘과 싸우기 위해 증축한 요새라더군. 예전에 쓰던 무기나 마법도구가 잔뜩 버려져 있다고 들었어. 헤비스 서쪽으로 나와 남쪽으로 가 계속 내려가면 찾을 수 있어.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 외, 어느 곳이 알고 싶나? 트레비스 산, 트레비아 산. 실츠 북쪽과 동쪽을 감싸고 있는 산이야. 산세가 험하고 높아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 게다가 바일들의 소굴이 되어 버렸으니까 유일하게 갈수 있는 곳은 엘림의 북쪽 산이지. 엘림의 남문으로 나와서 동쪽으로 난 길로 계속 가다가 북쪽으로 빠지는 길로 올라가면 도착할 수 있어. 어느 곳이 알고 싶나? 포이부스 산. 태양이 머무는 산이라는 별명이 있는 산이지. 세비스 남쪽에 있어. 근데 다 물어본 것 같죠? 오케이. 나중에 와서 또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고. 사랑에 빠지신 분. 잠깐만요, 이거. 세이브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아, 세이브는 그냥 아무 때나 할수 있지. 포텐셜? 이 샘을 지켜보고 있으면 당신의 연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뭘 봐요? 왜 그래요? 아니야. 듀란 뭐 봤어. 듀란 뭐 봤어. 잠깐만요. 리더 바꿔보자. 리더 바꿀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못 봤구나? 아닌데, 이거 리더 바꾸는 방법이 잠깐만요. 됐다. 그쵸? 오케이. 이딴 걸 누가 믿는다는 거야? 안 되네. 매직. 좋은 거 있으십니까? 마법을 배우러 오셨나요? 응. 미안하지만 돌아가요. 여기는 이제 문을 닫을 거예요. 왜? 전 이제 더 이상 마법을 쓸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니? 마법은 엘리오스 아니면 발리에의 가호 아래에서 태어나요. 하지만 이미 이 마을은 바일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발리에의 기운이 너무 방해하고 있어서 엘리오스의 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녹지 않는 얼음을 가져다 준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얼음? 녹지 않는 것이어야 해요. 녹지 않는 얼음? 엄마에게서 들었는데요. 그 얼음은 악한 힘을 없애준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악의 기운을 뚫고 마법을 운행할 수 있을 거예요. 녹지 않는 얼음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 진짜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부탁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지? 녹지 않는 얼음? 그런 게 있을 턱이 있나? 문트가 사랑에 빠졌다고? 그렇다면 사랑의 노래를 연주해줘야지. 아니, 자, 동네방네 떠들지 마시고요. 도움 주실 거 아니면? 자, 노래가 끝나기 전에 청혼을 서두르라고 정해줘. 잠깐만요.
좋은 음악이군요. 왠지 용기가 솟는 것 같아요. 당장 가서 그녀에게 청혼하고 오겠습니다. 아 빨리 마. 마! 여기 가세요 좀. 왜 안 가시지? 오케이. 궁금하네요. 어떤 분을 지금 저렇게 사모하고 계시는지. 엄마 엄마 와봐. 누가 왔어. 이리와 유이.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 아니다. 응. 어서 나가주세요. 어? 어서 나가주세요. 아 이런. 우리 마을의 자, 우리 마을의 자랑은 성실한 시민단이랍니다. 어? 저 시민단이잖아요. 듀란 듀란. 자네트는 여자이면서도 정말 믿음직스럽죠. 제대로 왔네요. 어서오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예? 녹지 않는 얼음이라고요? 누가 그런 것을 원하는 거죠? 메르센이요? 아하! 수정을 말하는 거군요. 수정이라고? 네, 녹지 않는 얼음이라는 건 마법사들 흔히 수정을 가르켜 부르는 말이에요. 클레멘츠 광산에 가면 혹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는 곧잘 여러가지 원석이 발견되곤 하니까요. 어? 클레멘츠 광산 어디였죠? 어? 또 뭐 나왔어요. 남쪽 숲에서 조제 도구를 잃어버렸어요. 이대로는 아주 기본적인 약자밖에는 만들 수 없어요. 저 혼자서는 이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민병대가 있잖아요.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보지 그래요? 저 하나 때문에 그러잖아도 바쁜 민병대를 귀찮게 할 수는 없어요. 아, 퀘스트가 또 나오네요. 어서오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클레멘츠 광산에 가면 혹시 발견할 수 있을지. 아, 오케이. 네, 저 두 개 끝이구나. 오케이. 하이 포션. 한다, 없습니까? 제가 좀 포션이 넘쳐 흐르거든요? 자, 넘쳐 흐릅니다. 이제야 꿀꿀 해봐라. 얘는 말을 안 하네. 얼음? 얼음을 구하려면 겨울까지 기다려야지. 아니, 그 얼음 말고요. 녹지 않는 얼음? 만년설을 말하는 거군. 이 나라에는 북쪽 트레비아 산 정도일까? 당신들 실력으로는 알 수도 없을 텐데.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어? 하이포션 두 개 얻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런 데 있냐? 상자가 아니구나. 다 뒤지고 다녀야 되겠는데요. 큰일났다. 큰일났어. 그냥 요런 거였잖아요. 눌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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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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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없네요. 어? 여기 뭐야. 난 커서 민병대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누나와 이 마을을 내가 지킬 거야. 어째서 기사가 아니지? 기사는 싫어. 잔뜩 거드름 피고 와서는 술이나 처먹다가. 아니 잠깐만. 어린애가 입이 걸걸하군요. 그게 될 상이야. 정작 바일들이 몰려들면 싸울 생각도 않고 도망친다니까? 아 기사가 진짜 그래? 궁극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힘들어. 스승이 필요할 거야. 어? 스승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 마을의 민병대야. 바일들로부터 이 마을을 지키지. 아무래 콩나듯 오는 구호기사단만 쳐다보고 있다간 가이드처럼 이 마을도 폐허가 되어버릴 거야. 쟤는 일단 저밖에 없구나. 안녕 반갑군. 내가 지금은 몸이 이래서 그렇지. 그래도 용병 생활로 잔뼈가 굵었다네. 바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지. 알고 싶은 놈이 있거든 모두 물어봐. 친절하게 가르쳐줄. 어느 놈에 대해 묻겠나?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라임에 대해서 물어보죠. 쇼드 던전 근처와 라임 근처에만 서식하는 바일이지.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뭐 워낙 약해서 어느 놈에 대해 묻겠나. 그쵸, 속성이 있죠. 그리고 모든 몬스터들을 바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까서부터 바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했는데 몬스터들을 말하는 명칭이었네요. 얼스원. 실츠 전역에 퍼져서 사는 바일이지. 지표 근처에 땅을 파고 들어서 살고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급의 바일이지. 피걸. 머리에 나와 있는 뿔과 초음파로 이동을 하는 바일이라네. 머리에 있는 뿔은 무기로도 사용한 눈까지 퇴화된 데다가 옆에 붙어 있는 바일 덕분에 빠른 몸놀림을 가지지 못해. 튀김버섯. 실츠 전역에 퍼져서 사는 바일이라네. 버섯의 모형을 하고 있다가 큰 버섯인 줄 알고 접근하는 생물을 사냥해서 먹고 살고 있지. 아니 뭐 약점이나 이런 거 없어요? 공략하는 방법이라든가? 으스. 몸 전체가 이빨로 이루어져 있다고까지 불리우는 곤충 형태의 바일이지. 매우 강력한 이빨로 사냥을 한다. 크래커. 얼핏 보면 투스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질은 사뭇 다르다네. 역시 곤충형의 바일로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바일의 몸에 붙어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좋은데? 이제 끝났죠? 나에게 무슨 볼 일이지? 당신은, 어? 잠깐만요. 듀란, 여기, 어? 여기 시민단이 아닌가? 여기 민병대? 어? 몬차이, 어?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지? 라임의 민병대 대장이다. 그러는 당신은 누구지? 듀란이라고 해. 반가워, 당신도 검사로군. 우리 민병대에 들어올 생각은 없나? 어? 또 대장 버릇이 나왔군. 조심해. 잘못 걸리면 코가 깨일 테니까. 나는 따로 할 일이 있어. 뭔데요? 그런가, 누구에게 나 해야 할 일이 있지. 네? 듀란 뭔데요? 가끔 들러줘. 서로 도울 일이 있을 테니까. 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잘 모르겠군. 변방을 떠도는 구호기사단 중에는 가끔 용기 있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성의 놈들은 다 쓰레기들이야. 어째서요? 그들은 마법의 결계가 처 있는 성벽 안에 숨어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 그들에게 쉴츠란 수도 엘림 하나뿐이야. 수도와 성만 시키면 어떻게든 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마을이 무너지고 수도만 남게 되면 대체 무엇을 먹고 살 거지? 어디에서 세금을 거둘 거지?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 듀란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여행 잘하게. 아, 이거 말 걸기 전에 저것 좀 해볼걸. 들어가서 일한다 그럴걸. 잠깐만요. 모두 해볼까요? 일단 세이브 했죠. 아, 별일 아니야 하니까 잘 가. 알 것 없어. 알 거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럼 나에 대해서도 알 거 없다 그러네요. 오케이, 다시. 당신은 누구지? 듀란이라고 해. 그래 볼까? 정말인가? 듀란,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아요. 그 대신 내가 대장을 하지, 어때? 지금 날 놀리는 건가? 아니. 왜, 그러면 안 되나? 그건 곤란한걸? 하지만 친구라면 허락해보지. 그건 괜찮군. 앞으로 가끔 들려줘. 뭐 나쁘지 않네요? 그냥 친구 되는 거니까. 네? 첫 번째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잠깐만, 꼬맹이. 다른 말은 없네. 여기 시민대가 아니에요. 듀란이. 여긴 줄 알았는데. 나한테 할 말이 있나? 도와줄 일이 있을까?
사람이 모자라긴 하지만 당신처럼 약한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고. 어? 이상하다? 유란이 약하다는데요? 우리 그렇게 약하지 않아. 우리 무시 안 하자네? 무슨 일로 왔나? 이야기를 나눈다. 나 같은 풀무중에 무슨 할 말이 있나? 나 뭘, 또 뭘 도와줄까? 어? 이야기 안 되죠. 아이템을 판다. 포션 팔죠? 포션. 아, 60개 팔아버려. 여기. 아, 이게 누가 장비할 수 있는지 뜨는구나. 덱스. 덱스 깎이는데? 깎여도 장비를 할까요? 방어구를 보죠. 덱스 좀 깎을까요? 깎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하나 사야 되는구나. 하나 사고. 얘 사고. 하나 사고. 이거 사버리죠. 이거 두 개 사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검은 쓰는 자 못지않게 만드는 자의 정신이 중요한 걸세. 좋은 검은 주인을 잘 따르지. 무기를 사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가? 무기에도 속성이 있다네. 하지만 속성이 걸린 무기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야. 언제 어떤 적을 만날지 알 수 없으니까. 언제 반대되는 속성을 만나 무참하게 깨어질지 모르. 무기는 속성이 없는 편이 오히려 사용하기에 편하다네. 저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또 뭘 도와줄까? 무기는 쓰는 사람에게 맞는 것이 좋아. 아무리 좋은 무기도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북쪽의 트레비아 산에서는 빙석이라는 물질이 곧잘 발견되지. 그것이 있다면 얼음의 칼을 만들 수도 있어. 자, 또 뭘 도와줄까? 열석이 있다면 불의 칼을 만들 수도 있어. 아마 남쪽 멀리 포이부스 산에서나 구할 수 있을. 무슨 일로 왔나? 아, 그냥 그 말하다 보면 하는 거구나. 물건을 사서가 아니고. 오케이. 자. 떼졌지 않을까? 왼쪽 애들한테는 다 말 걸어본 거 같고. 아. 적선 좀 하세요. 좋아. 꼭 받으실 거예요. 어디 해봐. 크레멘츠 광산에 땅에 원석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에요. 50세겔만 주시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해봐. 똑같은 말이잖아. 이 녀석 봐라. 돈 날렸네요. 뭐 돈 다시 모으면 되니까. 이 정도야. 여기가 인인가? 허비구나. 허비랑 인이랑 같이 있는. 유인의 엄마는 남편이 바일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손님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 걱정이야 걱정.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이야기를 듣는다. 응. 이건 멀지 않은 옛날 어떤 나라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응. 그 나라에선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나 봐. 그곳에 후린이라는 기사가 있었어. 후린은 두고 온옛 연인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상처를 입으며 전쟁터에서 돌아왔어. 응. 그런데 고향에서 적이었던 기사와 만나게 된 거야. 후린은 치열한 결투 중에 그 기사를 쓰러뜨렸대. 그런데 그것이 후린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연인의 눈앞이었고, 그 기사는 지금 그 연인의 남편이었던 거야. 저런. 그래서 여자는 슬픔에 미쳐버리고, 후린이란 사람은 죄책감에 자신이 오빠라고 속이고 그 여자를 돌보았대.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나았어? 아니, 후린을 쫓던 기사들에게 살해당한 것 같아. 슬픈 이야기네. 아, 이거 니 무슨 소리야? 또 있어요. 그 나라에 벨딜이라는 대마법사가 있었어. 응. 그 사람은 오랜 노력 끝에 극대 신성 마법이라는 마법 주문을 발견하게 되었어. 그를 도왔던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대. 응.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졌고 벨딜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마법을 시연해 보이게 되었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마법의 시연을 기다렸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벨딜은 그 마법의 위력을 몰랐던 거야. 그때 신성 마법은 그대로 그곳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렸어. 슬픈 일이네. 그래서 그 마법사는 어떻게 되었어? 미친 듯이 방락했다고 하던가. 그 뒤에 일은 잘 몰라. 아니 얘 소리들이 좀 너무 무거운데? 이건 멀지 않은 옛날 어떤 나라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응.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나? 아, 이건 하던 여기 또 하는구나. 영화관을 이용하실 거면 아래층으로 가보세요. 영화관 이용할 필요가 있나? 해볼까요, 그냥? 자고 갈 건가요? 없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다 둘러본 거 같죠? 얘는 고백했나? 그녀 확실한 답을 해주지 않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겁니다. 게임이 좀 암울하네요. 너라도 좀 좋은 일을 당해? 좋은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마을에 울려 퍼진 음악이 아름답죠. 다른 곡을 들려드릴까요? 10골드만 내시면 들려드리죠. 괜찮아요. 왜냐면 노래가 끝나거든요. 노래가 이어지면 모르겠는데 노래가 계속 끝나버렸어요. 버그 때문에. 노래가 엄청 좋기는 해요, 이 게임이. 한방 컷! 한방 컷! 이거죠, 이거! 우리가 느려졌지만 대신 한방 컷으로. 아직 살짝 안 되나 봐요. 아비. 뭐야? 어디야? 마을 옆에 바로 마을이 있다고? 아닌가? 지금 마을이 아닌가? 마을 같은데. 뭐죠? 뭐야 이거? 뭐 몬스터가 없죠?
몬스터 보려고 온 건데. 어, 여기 있다. 아, 이거. 오, 나이스. 올라가는 길이 자야겠구나 이제. 게임하다 보면 재밌어서 아는 타이밍을 항상 놓쳐. 포션 장사 해야 되겠네. 46개. 저거 다 팔고 올 걸. 딱 다 팔고 올 걸. 체력이 은근히 많구나. 한 70 있나봐요. 올라가는 길은 없어. 끝인가 그럼? 올라가는 길은 없는? 에너지가 조금 더 약하고. 그니까 딱 70 있는 것 같아. 얘네 강하다. 그쵸, 강해요. 여기서 좀 놀다가 건너가죠. 생각보다 강하네. 방어력이 올랐는데 지금. 포션 먹어가면서 하면 못할 정도는 아닌데 포션 좀 많이 채우고 하죠. 아, 근데 끝나 그랬죠.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